MG 김태형입니다. 아, 어제였죠? 어제 토요일 새벽 6시에 저희 본사에서 출발해서 전북 익산에 가서 5톤 트럭, 메가트럭 5톤짜리 한 대 작업을 하고요. 또 거기에서 또 지게차도 한 대 작업을 했습니다. 거기도 뭐 일정이 바빠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나중에 사진 작업으로는 좀 올릴 건데요. 일단 거기도 지금 뭐 도대를 하고 고객님도 잠깐 지게차를 살짝 타봤더니 힘쓰는 게 틀리다고 지게차에 일단 놀라신 거 보고 차량도 어차피 한 달 동안 이제 그 회사 내에서 회사 대표님이신데 회사 내에서 연비를 체크를 합니다. 매번 기름을 넣을 때마다 체크를 하시는데 그거 체크 다 하셔가지고 또 전화 주시기로 했습니다. 그때 또 후기는 그 리뷰로 대신 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익산에서 전북 김제로 또 내려갔습니다. 그 고객님은 아마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벤츠 2663 이미 한 2주 한 3주 전쯤에 2주 전쯤? 그쯤에 이제 작업을 하시고 전화 주셔가지고 아마 그 리뷰도 올렸는데 벤츠 2663이 아 이거 제품 뭐냐고 마약을 한 것 같다 차가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승용차 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. 25톤 트럭이 승용차 타는 것처럼 차가 편안하게 뭐 엑셀에 발만 올려놔도 차가 나간다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분도 이제 추가 장착을 좀 했고요. 보스트 알파 100이 추가 장착을 좀 했고요. 그래서 또 익산에서 부지런히 또 작업을 해가지고 하고 난 이후에 또 창원으로 넘어왔습니다. 창원 고객님도 아마 리뷰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보스트 알파 흑백이 하시고 정말 차 변한 거를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 주신 고객님이신데 우리 차량들 뭐 우리 기술 대표나 저나 18개, 20개 이렇게 장착돼 있으니까 욕심을 내셔서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욕심을 내셔서 또 12장을 더 추가했습니다. 12장을 추가 코스트 알파 100을 12장을 추가했는데 진짜 이제 더 이상 달 수 없을 만큼 다 달았습니다. 총 한 30장 되나요? 네. 총 한 그 아바떼 MD 서킷 하신 고객님은 30장 정도를 저희가 하라는 거 아닙니다. 고객님께서 타보시고 차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놀라셔가지고 요번에 다음 주라 그랬나? 다음 주 토요일인가 용인에 이제 서킷 용인에 가면 서킷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임하시는 분들이 다 모인다고 해서 거기 가기 전에 저희 거 장착하고 다 이제 효과하고 성능들 이슈가 다 인식하게끔 다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 가서 진짜 경주 뛰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한테 좀 알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급하게 또 일정 맞춰서 창원 가서 12장을 추가 장착해서 12장 추가 장착했으니까 24장 정도 되는 거네요. 2장, 8장, 네. 12장, 20, 그쯤 되겠다. 네. 24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 아바떼 MD의 배기관에 거의 다 감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출장 마치고 지금은 고속도로입니다. 고속도로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중이고요. 지금 시간이 9시 45분이네요. 저희 또 올라가서 또 다음 주 또 스케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나 더 이제 공지할 게 있어서 지금 영상을 찍는데요. 안산에 계신 고객님이 링컨 MKX 저희 제품 다 장착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너무 좋다고 지인분들을 다 불러 모은답니다. 금요일날. 그래서 금요일날은 저희가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지 금요일이니까 며칠인지 제가 지금 확인은 못하겠는데요. 그거는 이제 자막으로 영상 작업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. 금요일 날은 그래서 아마 저희 본사에서는 작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. 왜냐하면
다섯 대 작업하려고 만만치 않거든요, 시간이. 그래서 금요일날은 저희가 본사에 작업을 못할 것 같고요. 금요일날만 피해서 예약 전화 주시면은 그 시간 조율 다 해서 작업을 해드릴 거고요. 앞으로 저희가 뭐 한 2주에 한번 이렇게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안 맞는 분들은 사실은 좀 많이 멀지만 않다며요. 예전에는 두 대 이상이었을 때 출장 가서 작업을 해드렸는데 한 대라도 조합 장착해서 견적이 좀 나올 수 있게 작업하신다면 출장 가서도 작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본사로 전화 주시면 스케줄 잡아서 편하게 고객님들을 맞는 시간에 편하게 맞춰가지고 작업해 드릴 거니까요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영상하고 작업했던 내용들, 이번에 출장 가서 내용들, 사진 작업해 놓은 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 같이 영상으로 해서 올릴 테니까요. 참고해 주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이 차량도 지금 우리 기술대표 차량 가지고 지금 내려왔었는데 지금 이 차량 장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원래 우리가 다 탈거하고 하나씩 저희 제품 달려져도 그 성능과 효과를 다 피부로 느꼈고 역시 다 떼고 나서 다시 다니까 정말 차가 저희 제품이 저희 제품이라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. 이거 지금 승용차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다 뗐을 땐 정말 차 바보 돼갖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차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거 지금 가솔린차 타는 것처럼 너무 안정적으로 잘 나갔고요. 평균 연비도 아까 제시는 살짝 보니까 16.8km까지 나오더라고요. 산타페 더 스타일 뭐 차량에 따라서 평균 연비 나오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정도 연식에 이게 몇 년식이라 했죠? 11년치 11년식이면 이제 11년 정도 된 차량인데 이 정도 연식이 된 차량이 이 정도 연비 나오는 거 저희 제품을 달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산타페 더 스타일 뿐만이 아니라 뭐 RV 차량, 승용차, 뭐 하이브리드 차량, 뭐 내연기관 차, 그리고 뭐 내연기관이 있는 모든 차량이나 뭐 농기계, 기계차 다 효과 많이 보시니까요.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본사로 전화 주시면 또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고요. 좀 피곤한데 올라가서 또 즐겁게 일마치고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상 모터브레인즈 김태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Take a step today. I will never be the same.